악과 싸우려면 악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과몰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들어왔어. 여긴 어디예요? 오. 어떤 홀 같은. 아니 회의실 아니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회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연회장 같기도 하고. 연회장 같은데. 그러네. 여기는 1923년 독일 뮌헨에 있는 한 호프집이에요. 호프집이요? 호프집이라고? 네.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공간 이런 게 굉장히 좀 널찍널찍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화가 전쟁을 하던 시절이 차라리 더 좋았어. 사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갚느라고 국가 전체가 이제 파산 직전이었죠.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그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그런 날이었는데 특히나 이날 호프집에는 나랏일을 도맡은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난세를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고 있던 그 시점에 빨간 벤츠가 도착을 합니다. 범상치 않은 한 남자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등장을 해요. 젊은 쓴 남성들이 들어오더니 출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안 좋다. 심지어 기관총까지 꺼내요. 그리고 사람들을 겨눕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다니느라고 맥주잔이 깨지고 난리예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호프집을 점거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풋내기 정치인인 아돌프 히틀러였거든요. 이곳을 장악한 이유가 바로 현 정권의 실세 3인 막 때문이었어요. 바로 주지사, 경찰청장, 군 지휘관. 핵심 인물인. 그렇죠. 바로 여기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히틀러는 이 실세 3인 막을 방으로 데려갑니다. 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 더 큰 권력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죠. 나한테 붙어라 이거구나. 이거 약간 얼마 전에 그 1000만 넘은 영화 서울의 봄 느낌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 쿠데타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의외의 결과네요. 왜냐하면 바로 통신실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신고하는 걸 막지를 못하고 정부가 바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이게 서울의 봄에서도 가장 먼저 접수한 게 통신실이었어요. 그렇죠. 약간 준비성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내가 봤을 땐 즉흥적일 것 같아요. 즉흥적인 것 같아요. 충동적이고. 네, 충동적이고. 보이는 거에 뭔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빨간 벤츠에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빨간 벤츠에서 그것도... 내려서 트렌치코트를 입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그 포인트. 그리고 저는 사실 히틀러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좀 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뭐라고요? 띠리나 좀 띠. 띠릴? 좀 약간 띠해가지고 띠띠했다. 너무 잘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것을 제가 심리학 용어로 좀 바꿔볼게요. 자신의 눈높이보다 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러니까 나라면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자도취. 자적인 성격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사실 히틀러는 극도의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너무나 그것을 과신하는 자기의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뭔가 히틀러가 자기의 과잉으로 뭔가 이 쿠데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무섭네요. 맞아. 히틀러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였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뭐 미술 실력은 뭐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미대에 합격을 못했을까요?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림. 창의성이. 아니면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한테 훈계를 뒀나? 그럴 수도 있죠. 아. 아니면 그냥 진짜 높은 대학에다가 아,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이러면서 낸 거. 완전 상향 지원. 네. 완전. 정말 우리 혜원 씨 정확하십니다. 오, 진짜? 나르시시죠. 너무 자아도취 하는데. 마인드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스스로 자아도취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나도 말 안 끊고 있어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높은 최고 명문대. 야. 자기의 과잉이구나 진짜. 그래서 그 결과 떨어졌죠. 떨어지겠죠. 원하던 학교도 떨어지고. 네. 근데 일하기는 또 싫고 그냥 길거리에 노숙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히틀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곳이 생깁니다. 바로 군대에 찾아간 거죠. 히틀러가 입대한 시점이 제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요. 전쟁 때? 히틀러가 군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특히나 바로 이 전쟁터에서. 네. 히틀러가 아, 내가 늘 정답이야 이렇게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요. 어? 전혀 추측이 안 돼. 자꾸 히틀러만 살아남는 거예요. 가죽었는데? 가죽었는데. 아, 심지어 어느 날은 병사들과 식사를 하는데 일어나. 저쪽으로 가라. 뭐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느낌이 쎄하니까 자리를 옮기죠. 그런데 그때 원래 히틀러가 앉았던 자리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동료 전원이 사망하는 걸 목격하게 이 일을 계기로 히틀러는 나는 신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운명을 타고났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히틀러가 이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죠. 그런데 히틀러의 눈에 비친 독일은 정말 전쟁터보다도 더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네. 전쟁 배상금이 막대하잖아요. 네. 이게 다 독일 국민들 몫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을 바라본 히틀러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독일을 구원할 때가 왔구나. 독일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전쟁 배상금이 가장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해결이 힘들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네. 만만한 대상한테 원망을 돌리는 거 전위된 공격성이라고 해요. 결국 힘든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원망할 대상. 맞아요. 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은 오로지 다른 민족들의 몸에 붙어 사는 기생충입니다. 1918년에 우리에게 떨어진 모든 불행과 그 이후의 세월 동안 독일을 괴롭힌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 보면 사람을 번호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매기는 다 비인간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었어요? 하필 금융권 종사자 중에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전쟁 이후에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유대인은 눈에 띄는 좋은 타겟이 된 거죠. 그 사실 실제로는 유대인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혐오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럽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반감 정서를 이제 히틀러가 이용해서 기생충이라는 프레임 으로 공략을 한 거죠. 혐오에 제대로 불을 붙입니다. 분노는 눈에 띄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출된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 유대인을 과연 어떻게 색출을 해낼 것이냐. 아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얼굴만 봤을 때 구분이 되나요? 그러게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실 일차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인종적인 통상적 구분 안에서 유대인은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 회당에 쳐들어가요. 당장 족보를 내놓으라고. 원래 교회 명부 같은 명부 있죠, 명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에 적혀 있으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미치겠다 정말. 이걸로도 모자라서 나중에 인종 구분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차별을 본격화해요. 그러니까 저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와 같은 상태였죠. 어떤 게 눈에 띄셨어? 일단은 얘기를 연설을 하면서 이 제스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딱딱 끌었네. 강력한 제스처들이 있었고. 아, 나 저 뭔지 알겠다. 딱 보니까 카메라 시선이나 이 자체도 우러러보게끔 해. 약간 아래에서 로우 앵글로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로 일단 히틀러가 항상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신이어야 되니까 자신을 신성시할 만한 그런 전략을 굉장히 세세하게 총동원합니다. 야, 다 전략적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화법에도 전략이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을 듣고 히틀러 말이 잘 먹혀 들어갔을지 여러분들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Sie wollten Herr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und alleinige Macht in Deutschland. Zur Führung der Nation erhoben hat und entschlossen ist, diese Führung zu behalten, wahrzunehmen und nicht mehr abzugeben. 그리고 사실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잘 보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좀 두드러지거든요. 오로지, 절대로, 반드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용어들은 듣는 사람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죠.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도 먼저 본인이 제시를 하고 반박을 함으로써 원천 봉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고 확고한 의견을 주장하는 히틀러에게 오히려 끌렸던 거죠. 이야기 시작할 때 히틀러의 쿠데타가 실패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실패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 반역죄죠. 그럼 되지 않았어요? 잡혀가야죠. 그렇죠. 히틀러도 실제로 바로 잡혀갔어요. 나라에 대한 반역을 한 거니까. 독일의 정치신인 히틀러는 반역자란 이름으로 재판장에 섰어요. 네. 세계 언론 매체, 신문의 특파원까지 방청석에 자리했죠. 쿠데타를 일으킬 때와 달리 몰라볼 정도로 마른 데다가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형 선고가 실제 나올 수도 있는 엄중한 국가 반역 재판이죠. 그렇죠. 판사가 묻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대체 왜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히틀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법정을 무슨 자기 선전 무대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독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긍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당당히 말하는 거죠. 이 재판을 본 독일 사람들은 정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어야지 우리에겐 저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거죠. 결국 판결마저 히틀러 손을 들어주고. 아, 그래요? 연설에 감동을 해서 사형이 아니고 감형을 해준 거죠. 야, 이거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나름 선전은 했지만 결국 낙선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못 됐지만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당이 총선에 승리해요. 그래서 최대 의석을 차지한 제1당. 총리가 되자마자 헌법을 초월하는 법 하나를 통과시켜버려요. 바로 숙권법.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주무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 이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그냥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말씀대로 히틀러가 온갖 법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모든 정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나치당만 남게 했죠. 그건 독재인 거네요. 시작이죠. 하필 또 네. 마침 그때 대통령도 사망해요. 야.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네. 히틀러죠. 히틀러의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총통이 독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기대하는 분위기. 그래요?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총통에 오른 히틀러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일단 경제를 살려야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아요.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도로가 있으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 자동차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싼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폭스바겐이었어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새로워진 독일, 강력해진 독일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는 거예요. 바로 올림픽. 그런데 공공기반 사업으로 반짝 경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혔어요. 전쟁 배상금도 여전히 밀려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이 있다. 이런 열등한 사람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운운하면서 또 다른 혐오 정치를 펼친 겁니다. 장애인, 집시, 성소수자, 정신질환자까지 학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에 관해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지금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추방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살, 조직적인 학살을 주동합니다. 강제 노동이 아니라 살육을 위한 절면, 수용소까지 생겨나요. 홀로코스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히틀러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사실 국내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단결이나 희생 이런 걸 강조하면서 획일화를 부추기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죠. 이래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내집단 외집단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영토 확장을 해나가요. 네. 그래서 덴마크, 맞아요. 벨기에, 프랑스까지 점령을 합니다. 네. 다들 전쟁 배상금을 갚지도 못한 독일이 네네.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칠 줄은 모르고 상상도 못하고 네. 또 속수무책 당하는 거죠. 아, 참. 그러나 전 세계를 대독일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열망은 곧 한계에 직면합니다. 네. 연합국이 힘을 합치면서 패전의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네. 진짜 파시즘의 원조는 무솔리니였고 무솔리니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 무솔리니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어서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자기 시신을 불태우라고 그랬죠. 자기 시신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히틀러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나르시시즘 그리고 통제라고 보이는데요. 그 자기 목숨을 남이 결정하도록 놔두지를 못한다. 아~ 그러니까 내 죽음에 대한 어떤 선택 이것도 진짜?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어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또 제2, 제3의 히틀러가 나올지 모르죠.